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네. 첫 부분을 또 딱 치고 나오니까. 네. 거의 GOD에서 첫 부분을 거의 많이 담당하잖아요. 네.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왜요? 편곡이 바뀌면 네. 놓칠까 봐. 계산에는 1년을 보면 노래 부르는 날이 콘서트 할 때밖에 없거든요. 노래 듣지도 않습니다. 보통 근데 가수들은 노래방 가서 자기 노래 막 부르지 않나요? 김태형 잘 불러요. 사랑비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노래방 들어갈 때 이런 거 들어요. 나올 때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네. 손모영 씨는? 네. 전 촛불 하나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. 네네. 하지만 그러면 안 돼. 주저앉음 난 돼. 예, 이렇게 약간 희망을 주는 맞아요. 느낌의 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영이 파트는 사랑한단 말을 딱 그때 너무 그거 할 때 그래 맞다니까 사랑한단 말을 드디어 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서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호영이는 사랑한단 말 이런 거 할 때 딱 웃으니까는 미소 때문에 멋있지. 솔직히 웃을 때 입이 찢어질까? 아 저는 솔직히 해서 멋진 거 아니고 이게 제일 그냥 쉬워요. Like this show, like this show, can you break it down? Can you feel me, everybody, come on. 왜냐면 다른 랩들은 헛갈리는 게 너무 많아. 어머니께 하고 촛불 하나 하고 그리고 하늘 쥐어야 쏘고 제목도 몰라? 기억이 나무나무래 다 비슷해요. 가사가 다 진영이 자식이 다 비슷하게 쏘고 할 때 잘 살리는데 진영으로 갑자기 그거 갑자기 헛갈리니까 근데 Like This Show는 그냥 자문서도 할 수 있어요. 네. 저는 아무래도 어머님께 그렇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닌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탈 나가신 어머니 집에 어제는 혼자서 끓여 먹었던 아 너무 기억나네요.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거 좀 먹자고 네, 이 노래를 가문 시리즈에서도 불렀었죠. 칭찬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. 막. 아 서로에게요? 네 왼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에 하기? 준이 형 너무 고생 많았고 아 사실 우리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형이 정말 힘들 거라는 걸 이제 내가 마흔이 되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. 우리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도 우리 리더로서 더 화이팅 해줘. 야, 호응 한번 해라, 호응. 야, 진짜 여기까지.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, 다.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베니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